요즘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이슈가 큰데 SNS로 마약을 투입해 투약한 여중생 14살이란 말이죠. 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밝히기를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무려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 0.05g을 구입을 했고요. 그 구입한 마약을 실제로 투약한 다음에 자택에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딸을 그 어머님이 발견했고 이것을 신고를 해서 결국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다음에 해당 마약에 대해서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 금액을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은 다음에 투약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